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또 주 안에서 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그런 이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풍성하게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스포츠라는 그런 이 단어의 그런 그 의미가 원래 데포르타니라는 그런 라틴어에서 유래되었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데포르타니라는 그런 말은요, 슬픔을 잠시 접어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어원으로부터 시작된 그런 스포츠는요, 그 어원처럼 이 땅 가운데 삶에 정말 힘들고 어렵고 찌든 우리들의 모든 삶을 이렇게 잠시 접어둘 수 있는 그런 이 청년제처럼 우리 가운데 이 스포츠는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직접 하는 것도 그렇고 직접 또 보는 것도 우리 가운데 잠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접어놓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스포츠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슬픔을 잠시 접어놨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우스운 그런 얘기로 제가 그 당시 2002년도에 월드컵 때 들었던 그런 얘기인데요. 어떤 그 2022년도 아무리 뭐 온 그런 이 사람들이 다 축제 현장 속에 있어도 세상은 똑같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때 한 장례식장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때도 분명히 누군가가 죽고 또 장례식을 하게 되는데 마침 그때 공교롭게도 우리나라가 그때 16강전을 펼치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경기를 앞두었기 때문에 물론 그 문상객들이 슬픔을 애도하고 또 이렇게 조문을 하러 거기 갔지만 또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거기서 이렇게 TV를 갖다 놓고 거기에 오는 모든 그런 사람들의 관심은 사실 그 월드컵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16강 경기를 볼 때 우리나라가 얼마나 기적과 같이 그 경기에서 이겼습니까? 그 경기에서 이기자마자 사람들이 막 환호를 하고 서로 막 끼어안고 막 정말 이 장례식장이 아니라 축제장이 되었다라는 그런 정말 우스갯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 스포츠는 백성들의 그러한 이 마음들을 잠시 그 슬픔이나 모든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감정들을 접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스포츠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한 뭐냐면 그 스포츠가 영원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아직도 2002년도의 감동을 계속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경기가 끝난과 동시에 잠깐 동안 우리 가운데 어떤 감격과 흥분이 있을 수 있지만 또 시간이 조금 지나면 우리 속에 사라지게 되고요. 접어놨던 그런 슬픔들이 다시 우리 속에 오픈되게 된다는 것을 알 때에 이 세상에서 주는 그러한 위로와 또 이 세상에서 잠시 우리의 근심을 이렇게 접어놓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기쁨과 평안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아시고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기쁨이 과연 어떠한 기쁨인가 오늘 그것들을 같이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 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네, 오늘 요한계시록 14장은요 우리 가운데 영원한 기쁨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또 그 영원한 기쁨을 누릴 자들이 과연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저께 또 그 전에 말했던 것처럼 13장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바다에서 올라온 그러한 짐승 또 땅에서 올라온 짐승 즉 이 세상의 힘과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또 많은 사람들은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경배를 하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은 세상에서 손해를 보고 억울함을 당하고 비록 핍박을 당하고 정말 이 땅 가운데 정말 많은 그러한 아픔을 가지고 살아갈 터이지만 오늘 그러한 사람들은 결국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때 그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때 정말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그 14만 4천 우리가 전에 말했던 것처럼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다 이렇게 상징하는 그런 이 숫자지요. 이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14장 우리 1절부터 3절을 쭉 살펴보면은요 여기 하나님의 어린 양이 시온산에 있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이 같이 예수님과 함께 있고요. 그리고 또한 그들이 보좌 앞에서 3절 보니까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 속량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 그러니까 땅에서 속량을 받았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이 세상이 주는 그러한 원리를 거부하고 하늘의 원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간 자들이 이 하나님의 노래를 부를 자격이 있다라는 것들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떠한 자들인가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 4절에 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땅 가운데 이 사단이 주는 그러한 이 땅의 원리 힘으로 지배되고 또 모든 것들이 그 힘을 지향하는 그러한 그 원리 속에 섞여 있지 아니하고 순결하게 하나님의 원리를 지켰던 사람들 오늘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이 정결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잘못된 유혹과 어저께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어떤 우상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그런 어떤 신 막 이런 것들을 더 떠나서 우리의 가치관과 세상에 주는 그러한 사고방식들 이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신성모독을 하는 그러한 모든 잘못된 사상을 우리가 거부하고 믿음을 지키는 것들이 바로 순결한 자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은 비록 우리 가운데 고난이 올지라도 우리는 좁은 길을 선택하는 것이고 또 올바른 길을 우리가 선택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힘을 얻고자 본능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원리가 되어서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여건 속에서도 우리가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고수하는 그러한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을 의미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우리가 교회에 속하였다고 해도요 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원리를 가지고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그러한 교회가 있고요. 또한 세상의 원리를 받아들여서 비록 그 외적인 성장은 더 훨씬 더 이렇게 확장될 수 있지만 오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 원리와 상관없이 이 땅의 원리를 가지고 세워진 그러한 교회들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염들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어떤 외적인 것들이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 있는가 그것이 우리들의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구별함이 오냐면 바로 고난이 올 때라 그랬죠. 우리가 어저께도 이렇게 짐승의 표를 받으면 매매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많은 경제적인 불합리함을 갖고 그래서 실질적으로도 보면은요 이 땅에 수많은 그러한 교회들이 이렇게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그러한 결정을 교단이 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에 같이 동의할 수 없어서 성도들이 피땀 흘려 얻은 그러한 세운 이 성전 있잖아요. 성전을 아예 그냥 버리고 왜냐하면 그 모든 성전이 교단에 귀속되어 있기 때문에 교단에 그냥 버리고 그냥 몸만 빠져나와서 다시 믿음의 길을 개척하는 그러한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뭐 수천 명, 수만 명이 그렇게 출석하는 그러한 큰 교회, 엄청나게 큰 예배당을 포기하고 나오는 그러한 선택을 하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또 이 미국 땅에도 굉장히 우리가 많다는 것을 알 때에 분명히 우리가 마지막까지 붙들어야 될 것은 뭐냐면 이런 순결한 신앙을 지향하고 우리가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한 이러한 코로나 사태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분명한 구별함을 줄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그냥 구별함이 없이 그렇게 다 다녔지만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나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순결한 백성들은 여러분들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될 것이고 또한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될 것이지만 믿음으로 세워지지 않고 사랑과의 관계로 세워진 그리고 자기 중심 쪽에서 세워진 사람들은요 이러한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스스로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서 어린 양이 어디든지 인도하는 곳에 따라가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속량함을 받은 것이고 이 속량으로 발미암아 이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그러니까 이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드렸다. 성경에서 표현한 건 뭐냐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이 처음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고 바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모든 삶의 근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견인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온전하게 맡기는 그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을 쫓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쫓아서 믿음을 선택하여서 오늘 순결함으로 나가는 자들 그러한 사람들이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이 노래가 이 14만 4천이 부르는 그러한 구원의 놀라운 노래이고 그것이 바로 영원한 기쁨의 노래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오늘 이러한 사람들은요 자기 유익을 얻고자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 우리가 순결한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순결하고 속이지 않는 사람들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처음에 인트로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월드컵이 열렸을 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정말 막 비가 오는 그런 새벽일지라도 막 우비 뒤집어쓰고 나가서 이 광화문이라도 가서 막 같이 이렇게 응원하는 그러한 아주 극성적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들이 정말 이렇게 춥고 또한 이렇게 환경적으로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거리로 뛰어나갈까요? 열정입니다. 기쁨을 같이 누리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 현장에 있는 그런 기쁨과 편안하게 집에서 안방에서 TV를 보는 것과는 또 다른 그런 감동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장으로 뛰어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냥 가만히 안방에 앉아서 얻는 구원이 아니라 정말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이 구원의 노래는요 같이 부르는 것입니다. 여기 14만 4천 모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어떤 환경과 여건 조건 상관없이 다 나와서 모든 민족과 백성과 방언들이 하나님을 같이 찬양하고 더불어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놀라운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염들 우리는 그러한 현장 속에서
정말 이렇게 주변인으로서 구경뿐이 아니라 거기에 주역이 되어야 되고 같이 기쁨을 누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원한 기쁨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길 원하는 기쁨을 여러분들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잠시 접었다가 다시 또 펼치면 등장하는 그러한 이 슬픔처럼 우리 속에 잠시 있게 하는 그러한 기쁨이 아닌 그러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우리의 근본적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영원한 기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또 믿음의 자녀로서 권세를 가지고 담대하게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주시길 원하는 주님께서 참된 그런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부어주시고 이 믿는 백성들 또 교회는 하나님 이 세상에서 주는 그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 주님께서만 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기뻐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침 안개처럼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이러한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저들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사랑이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